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10강 준동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강 준동사 선택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시험 보기에 동사의 ing라든가 아니면은 동사의 ed형이라든가 아니면 to의 동사 원형, 투부정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면 준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돼요. 자,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뭐 투부정사별로, 동명사별로, 뭐 분사별로 그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강의하는 식은 자리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리별로 나누어서. 명사자리, 10강은 명사자리고요. 11강은 형용사자리, 그리고 12강은 부사자리. 이런 자리가 빈칸으로 나오면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느냐. 예, 그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준동사가 뭔지 한번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동사는 일단은 준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준이에요. 준. 동사는 동사인데 준동사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동사는 어느 자리에 써요? 동사는 동사 자리에 쓰죠. 근데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가지고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이런 자리에 동사를 가지고 쓸 때 우리가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돼요. 동사 형태를 바꿔서 써줘야 되는데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앞에다가 to 붙이는 거, to 부정사하고 뒤에다가 ing 붙이는 거 하고, 그러니까 to 부정사하고 ing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많지도 않네요. 간단해요. 동사를 가지고 동사 자리 쓰지 않고 다른 자리 쓸 때 딱 두 가지 형태. 투부정사로 만들든지 ing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모든 자리에 다 쓰이고요. ing형도 물론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모두 다 쓰입니다. 근데 쓰일 때 ing형은 이름이 달라지죠. 명사 자리에 쓰이는 건 동명사라고 하고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것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뭐 현재 시제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여기도 동사기 때문에 태가 있을 수 있어요. 준동사에도 태라는 게 있는데 준동사에 주어가 있겠죠? 누가 그 준동사의 동작을 행하는지, 그 준동사의 주어하고, 준동사가 동사죠. 준동사의 주어하고 그 다음에 준동사 관계가 수동관계이면은 수동태로 써줘야 되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자리 똑같고요. 투부정사 ing에서 수동태는 우리가 비동사의 pp죠. 여기에다가 to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be, ing, pp. 그래서 요게 준동사의 태가 됩니다. 수동태. 그래서 명사 자리에 수동으로 온다면 to be pp. 형용사 자리에 똑같이 to be pp. 부사 자리에 to be pp가 오고요. ing는 명사 자리에는 being pp라고 보통 써주는데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서는 being자를 생략하고요. 그냥 pp만 써줍니다. 이 pp가 뭐예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네, 과거 분사라는 겁니다. 비동사에 pp를 쓰면 수동태가 되죠. 비동사에 과거 분사 쓰면 수동태 되고요. 네, 이런 형태들을 갖게 됩니다. 과거 분사는 뭐라고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한 가지 형태인데요. 동사에 ed를 붙이면,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는데 과거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불규칙도 있어요. 불규칙은 따로 외워주셔야 되는데 동사의 한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비동사에 과거 분사를 쓰면 수동태가 되는데 이렇게 준동사에도 to be pp, being pp 이렇게 수동태를 씁니다. 준동사에는 시제도 있어요. 자, 시제가 있는데 준동사도 동사잖아요. 준동사에 시제가 있는데 본동사가 있고 본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가 있는데 본동사하고 준동사가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면 동사, 같은 시점이라면 동사 원형을 써줘요. 동사 원형. 그러니까 동사 원형을 가지고 이렇게 투부정사나 ing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자, 본동사 시점보다 준동사 시점이 한 시제 먼저. 얘가 한 시제 이전. 한 시제 이전. 그러니까 본동사가 현재면 준동사는 과거. 본동사가 과거면 준동사는 과거 이전이라고 한다면 have pp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have pp에다가 to를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having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전부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to have pp,
12PP, 12PP 오고요. 그 다음에 having PP, having PP, having PP가 오게 됩니다. 준동사의 특징. 한번 다시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준동사 형태를 보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준동사는 동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전부 동사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죠. We've just finished compiling the data 해서 compile이 무엇을 편집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편집했다, 목적어 필요하죠. 그럼 목적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compile 할 때 the data라고 그냥 동사는 써요. 그러면 준동사를 만들 때, 준동사를 만들 때 compile만 가지고 딱 빼가지고 와서 ing를 붙이거나 to 부정사를 써서 준동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compile이 필요한 모든, compile의 그 모든 그 뒤에 문장 구조를 다 가지고 와서 준동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compiling the data 이렇게 갑니다. 데이터를 편집하는 것을 방금 끝냈다. From the customer survey의 데이터를 태가 있다고 아까 했죠? 태가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 관계가 능동, 수동.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고 그리고 준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보는 건데 employees being sought에서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에요? 지금 찾아지고 있는 직원. 지금 분사가 명사 수식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찾는 게 아니라 직원이 지금 찾아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지고 있는 직원은 should have at least 최소한 2년의 경험을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이게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데요. 의미상의 주어인데 그거하고 분동사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비동사의 PP, 비동사의 과거분사 그 형태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들어서 쓰게 되죠. 시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Having read the book,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I could claim, 나는 주장할 수 있었다. To be an expert, 난 전문가야 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 우리가 have PP를 가지고 만들었죠. 왜 have PP를 갖고 만들었나요? 지금 책을 읽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과거이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동사가 과거인데 준동사는 그거보다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의 완료를 가지고 준동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have PP 했다가 ing, 분사로 ing 붙여서 having read the book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시제도 있어요. 준동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 붙여주시면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준동사기 때문에, 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있어요. 우리가 문장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 쓰죠? 그러니까 동사 왼쪽에 있는 거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준동사는 문장의 주어하고 같다면 그냥 같은 주어를 취하지만 문장의 주어하고 준동사의 주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준동사의 주어를 암시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명사 대명사라면 목적격으로 써집니다. It's important for you to call me 해서 누가 전화하는 거냐면 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중요하다. If you experience difficulties 어려움을 겪는다면 in using this machine 이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 for의 명사를 쓰는데 가끔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It's nice of you to say so. 언제 of를 쓰냐면요. 앞에 있는 형용사.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 nice, kind, 뭐 이렇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올 때는 for가 아니라 of를 쓰게 되고요. I appreciate her helping to proofread my paper. 감사히 여긴다. 뭐를? 도와주는 것을. 근데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그 여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appreciate 하면 목적으로 동명사 써요. 그러면 이 동명사로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은 그 여자가 도와주는 거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앞에 소유격으로 써져요. 소유격. 아니면 그냥 목적격. informal하게는 그냥 목적격을 쓰기도 하는데요. 소유격 쓰는 겁니다. I appreciate her helping to proofread my paper 하면은 나는 그 여자가 내 페이퍼를 proofread 교정하는 거죠. 교정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You can purchase this ticket at a reduced rate인데 reduce는 분사예요. 분사는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할인된 가격 하면은 가격이 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We specialize in restoring worn sofa.
once first. 우리는 전문으로 합니다. restore, 복원하는 것을, 낡은 소파를 복원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분사구문이죠. 근데 앞에 있는 거랑 다른 거는 앞에는 형용사로 쓰인 분사고요. 이거는 문장을 수식하는 예, 부사로 쓰인 분사가 되는데 부사일 때는 문장의 주어, 주절의 주어하고 예, 의미상의 주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쓰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되고요. All this money spent하고 컴마가 나왔는데 컴마가 나오면 얘도 부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문장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건데 이 spent가 지금 과거 분사거든요. 과거, 과거 분사가 똑같은 형태예요. 하지만 그냥 과거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동사 과거가 문장을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러면 all this money가 주어? 그러면 얘를 주어 동사로 보면 접속사가 없이 그냥 문장과 절과 절이 두 개가 또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쓰는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돈은 쓰여지는 거지, 소비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spent는 그냥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spent가 과거 분사면 어,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야? 라고 한다면 과거 분사 앞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왜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되냐면 아까는 문장의 주어였잖아요. 근데 문장의 주어가 이 spent의 주어가 아니에요. 주절의 주어가 분사의 주어가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주어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 분사의 주어를 앞에다가 쓰고 이렇게 all this money 앞에다가 쓰고 그리고 분사를 쓰고 그리고 주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정리를 해보면 to 부정사는 앞에다가 for의 명사 또는 of의 명사를 쓰고요. 동명사는 앞에다가 소유격으로 써주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일 때는 꾸며주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따로 언급해 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사라면 부사 역할한다면 주절의 주어와 같은데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는 분사 앞에 주어를 주격으로 그냥 명시를 하고 그리고 분사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언급을 해줘야 될 때 문장의 주어가 나와 있지 않을 때 언급을 따로 해줘야 될 때 그때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는 준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봤는데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리 확인이에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기에 동사하고 준동사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어? 동사 관련 문제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준동사 자리야. 이거는 몰라요. 이게 동사 자리일 수도 있고 준동사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 확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그리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자리 확인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가 답을 고르는 중요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품사를 결정하신 다음에 이 태가, 이 준동사가 지금 어떤 태로 와야 되는지 그것도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준동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준동사를 먼저 선택을 하면서 태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태를 먼저 보면서 준동사를 볼 수도 있는데 항상 태와 준동사 선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준동사 선택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 형태하고 ing 형태. 근데 이제 얘가 수동이라면 tobpp, bingpp, pp 이런 세 가지 형태 중에 골라야 되겠지만 일단은 능동이라면 투부정사는 준동사는 두 가지. 투부정사하고 ing 형이고요. 수동일 때는 tobpp, bingpp 예, 또는 그냥 pp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명사 자리 본다 그랬죠? 자, 그럼 명사 자리예요. 자, 동사 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쵸? 동사 자리였을 때는 지난번에 동사, 주어 동사 수일치, 태, 시제. 요걸 맞춰서 동사를 고른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명사 자리가 빈칸이에요. 보기는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 자리가 빈칸이야. 자, 그러면 명사 자리는 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 주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 아, 한 자리가 더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이렇게 다섯 자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리별로 나와서 명사는 명사인데 어떤 자리가 빈칸이냐에 따라서 투부정사를 고를지 ing형을 고를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주격 보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가 빈칸이면
일단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주격 보호 자리. 주격 보호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명사.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해석이 지금 명사가 나와요. 그럼 명사 형태를 골라줘야 되는데 동사를 명사를 쓸 때 보어 자리에는 투부정사하고 ing가 형이 있는데 아무거나 써줍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주격 보어 자리가 얘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명사가 오네 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보기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The aim of the technical service department의 목표는 지금 이거 동사 자리죠? 목표는 aim이 주어예요. All client complaints, 모든 고객 불편 사항들을 in a timely fashion, 때에 맞게, 시기 적절하게, timing인 때에 맞는 이라는 형용사고, fashion은 방법이에요. 시기 적절하게 모든 고객 불편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야 되겠죠. 해결하는 것이다. 그게 뭐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는 패턴이 비동사의 투부정사 쓸 수 있죠. 또는 비동사의 동명사 ing 쓸 수 있는데 비동사 ing는 없으니까 비동사의 투부정사 is to be solved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비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로 쓴 거예요. 과거 완료가 답이 안 되는 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도 이전의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바로 수동으로 왔는데 목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목표는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맞지 목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reserve는 일단 주어동사 수일치 S가 붙어야 되는데 주어동사 수일치도 틀리고 이건 수동관계여야 되는 거지 목표가 목표가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네요. 오케이 D번 괜찮아요. 목표는 해결한다. 근데 목표가 해결한다?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일치도 맞지를 않고요. 정답은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B번 비동사의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에서 비번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쓸 때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투부정사 ing 중에서 아무거나 보기에 있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둘 중에서. 자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나오고 동사를 골라야 된다면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 이러는 명사 역할하는 그런 준동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도 물론 ing하고 pp 여기 투부정사하고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수동일 때는 being pp 그리고 to be pp 이런 거 쓰겠지만 일단 수동은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 목적어 자리에 ing하고 pp 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 아까 주어나 주격보어 자리에는 아무거나 쓴다 했는데요. 그 목적어 자리에는 아무거나 쓰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둘 중에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요. 동사가 결정을 해요. 동사가.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 준동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 동사가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고요.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는 동사하고 짝짝꿍 잘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망, 뭐뭐 하기를 바란다, want, hope, 바란다, expect, 기대한다, would like, 원하다, care, 돌보다, wish, 바라다 한다면 얘네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투부정사. 약속이나 결심, 뭐뭐 하기로 약속하는 거, 뭐뭐 할 것을 결심하는 거, 뭐뭐 할 것을 이것도 결심하는 거죠. agree, 뭐뭐 하기로 동의하는 거, 뭐뭐 할 것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도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랑 잘 연결이 되고 준비나 노력, 뭐뭐 할 것을 준비하는 거죠. 뭐뭐 할 것을 arrange도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plan, 계획하는 거.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투부정사랑 잘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사가 뒤에 동사를 가져올 때는 거의 투부정사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ppear, 뭐 어떻게 보이다. feel, 뭐뭐 하지 못하다. happen, 투부정사는 우연히 뭐뭐 하다. remain, 투부정사 여전히 뭐뭐 하다. seem,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 manage, 투부정사 해내다. 이런 해석으로 이런 자동사들은 뒤에 투부정사 오고요. 그 외에 afford, 그 다음 뭐뭇을 지불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되다 ask 부탁하다 choose 선택하다 이런 단어들도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동사들하고 잘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좀 더 외우기가 쉽겠습니다. 동명사 쓰는 동사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admit 시인하다
appreciate 감사 여기다 avoid 피하다 consider 간주하다 고려하다죠 여기서는 뭐뭐를 고려하다 dislike 싫어하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keep 계속하다죠 keep mind 꺼려하다 stand 참다 feel like 뭐뭐 하고 싶다 mention 언급하다 deny 부인하다 include 포함시키다 involve 포함시키다 postpone 연기하다 delay 연기하다 discontinue 중단시키다 stop 중단하다, quit 중단하다, recommend 권면하다, suggest 권면하다, propose 제안하다 이런 단어들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아무거나 쓰는 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쓰는 거 의미의 차이가 없이 아무거나 쓰는 거 시작하다, 시작하다, 계속하다, 중단하다죠. 시도하다, 의도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증오하다, 무엇을 더 선호하다 이런 단어들은 아무거나 씁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쓰긴 쓰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에 따라 답을 골라줘야 되는데 투부정사하고 forget은 투부정사 쓸 때 아까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할 일을 잊을 때 remember, forget, 투부정사 쓰면 되고요. 과거에 한 일을 기억하거나 과거에 한 일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할 때 동명사를 씁니다. regret, 앞으로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라는 뜻이고요. regret이 동명사가 올 때는 과거의 한 일을 후회한다란 말입니다. need는 우리가 need to 부정사라고 써있는 need to 부정사 뭐뭐 해야 한다가 되고 need 다음에 동명사가 나온다면 수동의 의미로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stop 다음에는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아까 stop 다음에 동명사 쓴다 그랬죠. 뭐뭐를 그만두다 중단하돼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거예요. 그러면 to 부정사란 뭐지? to 부정사는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stop이 자동사로 멈추다라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부사적인 용법으로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to 부정사가 뒤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try가 뭐뭐를 꾸준히 노력하다. to 부정사 쓸 때는 동명사는 시도해보다 그런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 시험에 한 번 났어요. 한 번. remember. remember 다음에 ing, ed, ing하고 to 부정사 중에서 둘 중에 뭐를 골라야 되는지 그거 한 번 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네요. 자, 예제를 풀어볼게요. chose가 선택했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 이거 지금 목적어 자리죠? 그러면 이런 거는 동사 자리에 써야 되는 거니까 안 되죠? 조동사 있는 거는. 그러면 비번하고 디번이 남네요? 그럼 이 문제는 to 부정사냐 ing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능동 수동을 고르는 문제네요. 그렇죠? The board of directors가 이사회는 선택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 나오죠. 여기에 있는 동사에 목적어가 나와요. 이 동사의 목적어. 호로키 씨를 기념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오기 때문에 능동이니까 to honor 써줘야 합니다. Choose to honor Mr. 호로키 씨를 honor, 그 사람에게 영예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plan 다음에 in the following month, 다음 달에 Mr. Raymond 씨가 계획한다. 뭐를? 뒤에 뭐 하기를. A laptop computer라는 여기 명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동사, 여기가 지금 동사가 들어오는데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쵸? 랩탑 컴퓨터를 보기가 지금 purchase가 나오네요. 구입하다. 랩탑 컴퓨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플랜이라는 게 이 문장의 동사기는 하지만 동사 뒤에 다시 동사가 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구입할 것을 계획하다. 그러면 동사 아닌데 플랜은 투부정사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투부정사에 추가되는 거고 뒤에는 동사 원형만 오면 되겠죠. 동사 원형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A번이 되는 거죠. plan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데 to는 이미 있으니까 동사 원형만 골라주면 됩니다. 3번 The management 경영진은 would like는 원하다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다라는 목적어 나와야 돼요. 목적어로 명사 하나 올 수도 있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경영진은 뭐를 원하다. All the recruits 하면 이게 명사죠. 이거 명사네. 모든 신입들을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명사 쓰면 뒤에는 명사구하고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 와야 되는 거예요. 동사가 와야 되는데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를 취하기 때문에 A번이 정답이 됩니다. Would like to invite all the recruits, 모든 신입들을 초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동사를 쓸 수도 있는 자리라면 지금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명사 구,
All the recruits에서 명사가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를 만드는 걸 명사구라고 하죠. 이렇게 명사구가 나오면 앞에는 명사가 명사구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명사하고 명사구 연결되려면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얘가 사형식 동사라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명사 두 개 연결은 될 수 있지만 그냥 명사와 명사구는 안 돼요. 이거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명사라기보다는 이거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사, 동사 모두 가능한 자리지만 뒤에 명사구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recruits를 초대하다라는 동사로 보셔야 되고요. 동사가 동사 뒤에 나오니까 would like 뒤에 나오니까 형태를 바꿔서 투부정사 형태로 고르게 되는 거죠. 4번, would you mind인데 여기 mind는 꺼려하다라는 단어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자, 동명사가 이렇게 proofreading 있죠? 이거 have pp 이것도 동명사로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면 mind 다음에 동명사인데 would you mind는 의역하면 뭐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would you mind 당신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라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would you mind proofreading 또는 having proofread this document인데요. 오늘이죠. 오늘 좀 오늘 교정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본동사 이게 지금 본동사죠? 본동사보다 이전 시점이죠.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마인드보다 교정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점이죠. 교정하는 거 혹시 싫으세요? 교정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니까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C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enjoy라는 단어는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enjoy 다음에 무엇을 즐기다 명사 동사 올 수 있겠지만 your new appliance라는 뭐가 나오나요? 명사구가 나오죠. 그러면은 명사구가 뒤에 나오니까 앞에는 뭐가 될 확률이 많아요? 명사보다는 예, 동사가 될 확률이 많죠. enjoy가 누구에게 뭐뭐를 일하는 사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을 두 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는 하나만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여기 명사구가 또 나온다면 명사 오면 겹치죠? 예,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와야 되는데 당신의 새로운 appliance, 당신의 새로운 전자제품을 뭐 하는 것을 즐길 것이다 해서 동사가 오고요. enjoy는 동명사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A번 using이 정답이 됩니다. 수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전자제품을 잘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이라는 의미가 되네요. 아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문제 많이 넣어드렸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 문제 열심히 많이 만들어서 넣어드렸어요. If we have concerns, 염려가 있으면 regarding 뭐에 관해서 이 청구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please call my office로 전화 주셔서 ask 부탁하라는 거예요. ask 다음에 동사 speak가 나오네요. 그러면 ask는 투부정사 씁니다. ask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부탁하다. 그래서 ask to speak to me 해서 동사가 와 있는데 투부정사 와야 되니까 C번이고요. speak to me 나와 이야기하도록 부탁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Remember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Remember 다음에는 ing하고 투부정사 모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I remember, I would try, would는 will의 과거가 되죠. will의 과거. 나는 노력하려고 했었다.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여기가 would, will의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노력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보다는 ing. 이전에 약속한 거, 약속한 거를 기억한다면 ing고 앞으로 약속할 것을 기억한 내가 약속 내일 해줄게, 내일 약속할게 이렇게 뭐 앞으로 약속할 것을 기억하는 거면 동명사를 쓰는 건데 뭐 앞으로 약속할 거를 기억하는 거 좀 내용도 좀 그렇죠? 그리고 여기 would를 봐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을 약속 try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해서 동명사 A번을 씁니다. 과거 A번을 씁니다. 자, 지금까지는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뭐를 쓸까를 본 거고요. 이제는 목적 보어 자리에 뭐를 쓸까를 보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쓴다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를 쓴다면 목적어의 원형을 가져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역 동사, 지각 동사, help 이런 게 목적어의 원형 갖고 와서 make, have, let은 우리가 사역 동사라 그러죠.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make 시키다, have 시키다, let은 목적어가 뭐뭐하게 두다.
help는 원래 목적어의 to 부정사 쓰는 건데 to를 생략하고 동사 많이 써요.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돕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각 동사죠. 지각에 관한 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에 관한 동사로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보다, 알아차리다, 관찰하다, 느끼다, 듣다, 듣다. 이런 것들이 목적어의 원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have나 get 같은 것은 have는 목적어의 원형, get은 목적어의 to 부정사를 쓰는 단어인데 이 목적어하고 뒤에 나오는 그 동사의 관계가 수동관계라면, 목적어와 뒤에 나오는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관계라면 과거분사 씁니다. 목적어가 어떻게 되어지도록 하다 해서 과거분사 써요. have하고 get은 목적어의 PP 쓰는 단어고요. 목적어의 ing형 쓰는 동사도 있어요. 일단 지각동사가 아까 원형을 쓴다라고 했는데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어가 지금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듣다, 진행의 의미가 있으면 ing 쓸 수 있고요. stop A from B, 아니 stop A 동명사 또는 prevent A ing형. 얘네들은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갖게 됩니다.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 있고요. 아, 자꾸 from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from을 쓰는데 from을 생략하고 동사라면 동명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에 ing 남는 거예요. from 생략하고. keep 목적어 ing 써서 목적어가 계속 뭐 하도록 뭐 두다. 목적어가 계속 뭐 하도록 두다. spend는 a on b를 쓰는 건데 on을 생략하고 그러면 동사라면 ing가 남겠죠.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 쓰다 소비하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ing를 쓰기도 합니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단어는 원형 쓰는 단어 빼고 ing 쓰는 단어 빼고 나머지는 to 부정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많은 단어들이 to 부정사를 쓰니까 잘 모르겠으면 아까 그 단어들은 외워주시고요.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to 부정사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강요의 의미가 있어서 목적어가 뭐막 시키다 해서 get, compel, 강요하다, tell, cause, 유발하다, lead, 이끌다. 이런 단어, 투부정사. 권유, urge, 촉구하다죠. persuade, 설득하다, encourage, 용기를 주다, 권면하다, invite, 목적어가 뭐뭐하도록 권유하다, advice, 충고하다. 요청, 요구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허가나 금지, 허용하다, 허락하다, 금지하다. 기대, expect, 기대하다, 원하다, would like, 원하다. 기타로 remind, 상기시키다, 가능하게 해주다, 경고하다, 지시하다. 이런 단어들은 목적어의 to 부정사 써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고 권유하고 요청하고 허가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Weather forecaster 하면은 일기 예보관이죠. 일기 예보관이 predict 예상한다. 이게 동사고의 대절을 예상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hot weather, 이번 여름에 더운 날씨가 도와줄 것이다. will help. fruits가 목적어죠. 근데 보기가 flouris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flourish는 번성하다, 잘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과일이 잘 자라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자라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help가 결정하는 거죠. help는 목적어의 원형 쓴다고 했어요. 목적어 원형. 투부정사 아니면 원형. 투부정사 없죠 보기에. 그러니까 뭐 고르시면 돼요? 원형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고요. 2번 our patients are advised. be advised 다음에 to가 나왔는데요. advise는 목적어의 to 부정사 쓰는 단어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그럼 수동이 되면 목적어 주어로 가면 동사는 be advised가 나오면서 to 부정사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의 고객들은 뭐뭐 하도록 권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be advised to 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to는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만 쓰면 되죠. undergo가 됩니다. undergo an endoscopy, endoscopy at least once a year. 이게 내시경인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시경 받을 것이 권면된다. 3번 our employees are increased가 나왔는데요. 아까 increased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 목적어의 to 부정사 쓰는 단어죠. 목적어의 to 부정사 생략됨 이거 앞 주어로 가면 비동사 PP 가고 그리고 뭐 남아요? 투부정사 남죠? 그래서 아까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는 전부 be, pp, 투부정사 형태가 돼요. 수동이 되면 be, pp, 투부정사. 그래서 to는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where, c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While on duty 하면은 근무 중에
캐주얼 옷을 입도록 권면받는다. 이렇게 되네요. 4번. Mr. Kim has asked. Asked가 나왔는데 요청했다. 그의 secretary가 type은 type하다죠? The report를 내일 type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ask는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to type, D번이 되겠죠? 자, 다 뭐를 보고 결정하나요?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목적어로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이 동사가 목적어의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는 전부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5번 보면은 It is vital, 중요하다. 뭐가? To have, 이거 가주어고 이거 진주어예요. To have the job, 뭔데요? 이 job이 by the supervisor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이 have가 무엇을 갖다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동사도 되지만 아까 목적어의 원형 써서 목적어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로도 쓰인다 그랬죠. 근데 job order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가 사인을 스스로 합니까? 사인 됩니까? 이 목적어하고 뒤에 있는 동사 관계가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by가 나오죠? 행위자가 나와요.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가 와야 되냐면은 have는 목적어의 능동일 때는 원형이지만 수동일 때는 PP 쓴다 그랬죠? 그냥 과거분사 쓰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냥 과거분사 쓰는 거예요. So job order signed 이렇게 D번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 다음 자리예요.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 쓰시면 됩니다. 아, 이번엔 좀 쉽네요.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Miss Magna 씨가 has succeeded in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다요. 전치사가 나오는데 뒤에 동사를 어떻게 쓸 것이냐. A new restaurant이 이 동사의 목적어 되는 거죠. 새로운 식당을 오픈하는 데 성공했다. 새로운 식당을 오픈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오픈 동사를 전치사 뒷자리니까 동명사. 그래서 B번을 고르게 됩니다. 오픈하는 데 성공을 했다. Mr. Garcia will be responsible for 전치사죠? 책임이 있다. 뭐 하는데 책임이 있느냐? Insure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Insure 뒤에 목적으로 대절이 나오죠. 대절을 보장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 사람이 꼭 대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 on the report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 라고 한다면 Insure를 그냥 쓰면 안 되죠. 전치사 뒷자리니까 동명사에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Despite이 뭔가요? 이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전치사인데 Despite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Additional aid은 추가 원조, 추가 도움. For the project에 대한 추가 도움이라는 명사만 나왔죠. 콤마. 그러면은 전치사니까 뒤에 뭐 당연히 명사만 나오는데 요 사이에 지금 뭐를 쓰고 있어요? 받다라는 지금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Receive. 그럼 이 받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additional aid죠. 추가 원조를 받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지금 동사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죠. 동사가 전치사 뒤에 올 때는 무슨 형태? 동명사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동명사가 어떤 거죠? 저기 동명사는 ing 쓰는 거죠. 그 receiving을 찾아야 되는데 receiving이 없네. 그런데 receiving이 그냥 receiving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Have received에서 요거 having received는 있죠? 예, 그러면은 A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언제 현재 완료를 쓴다 그랬어요? 본동사보다 먼저 이를 때. 그러니까 원조를 받은 건 먼저 받은 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틴슬리하고 그의 동료들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감옥적어고 이게 침묵적어인데요. To complete the project on time.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 본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 have PP를 가지고 예, 동명사 만들어서 having received라고 썼습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쓰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to예요. 이 to는 투부정사 to라면 동사 원형 쓰는 거고 to가 전치사도 있잖아요. 얘가 전치사라면 ing를 써주는 거예요. 전치사라면. 그러니까 이 to가 동사 원형에 와야 될지 아니면은 동명사 ing형에 와야 될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치사 to를 따로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전치사 to들이에요. 전치사 to도 look for to 고대하다. 이게 다 전치사 to기 때문에 뒤에 뭐 오는 거예요? 동명사 옵니다. look for to
그 다음에 let 유발하다. be subject to 뭐뭐에 처해지기 쉽다. 또는 뭐뭐를 조건으로 하다. be attributed to 뭐뭐 덕분이다.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뭐뭐에 전념하다. be used to,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 come close to 뭐뭐에 가까워지다. in addition to 뭐뭐에 추가로. with reference to, with regard to, as to가 전부 뭐뭐에 관하여.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responding to 뭐뭐에 반응해서, 응답해서. 이런 단어들은 전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온다면 동명사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명사라고 알고 있지 않으면 look for to 다음에 보기를 고대하다 하면 아 이거를 to, see라고 써야 되는 거야. to, see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매우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몇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Jump는 J-U-M-P는 is a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이다. which is dedicated to, 전념하고 있는, to가 나왔네요. arrange라는 동사를 써요. 자금을 준비하는데. for thos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start a small business, 작은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마련해, 자금을 마련해 주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련하다라는 동사. 얘가 투부정사투라면 원형을 써야 되겠지만 be dedicated to 전치사투라고 했죠. 그래서 동명사를 씁니다. 얘가 전치사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 그냥 봐서는 몰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arranging A번이 정답이 됩니다. is dedicated to arranging A번이 정답. look for to 고대하다. 뵙기를 고대합니다. 얘가 투부정사라면 to see를 써야 되는 거고 전치사라면 seeing을 써야 되는 건데 얘도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동명사 수거구 몇 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는데, ing. Have a hard time, 이것만 싹 바뀌었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 뭐뭐 하는데. 이거 difficulty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Have difficulty, 똑같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Go shopping, 뭐하러, 아, go shopping이라. Go ing, 뭐뭐 하러 가다. Be worth, 이거 activity, 활동들에 써요. Go skiing, go shopping, go skating, 이럴 때 쓰고. Be worth, 다음에 ing 써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busy,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It is no use 또는 good. It is no good ing.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이 없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쓰는데 이때는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usually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다. 뭐 하는데? 새로 맞추는데, 재조정하는데. After a long holiday, 오랜 휴가를 보내고 다시 자기 자신을 원상태로 돌리는데, 재조정하는데, 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have difficulty 다음에 뭐 쓴다 그랬어요? 동사 쓸 때 ing. 그래서 readjusting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Have difficulty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a good time ing. 기억해 주시고요. Dinah always goes가 나오는데 항상 크리스마스 전에는 쇼핑을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쇼핑을 그냥 명사처럼 써서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go 다음에 activity가 올 때는 ing형 쓴다 그랬어요. C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우리가 가주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요? 진주어 나오는 거죠. 언제 이런 거 만들어요? 주어가 투부정사 구. 주어가 투부정사 구로 길 때 이거를 it로 바꾸고 얘는 뒤로 돌려보내는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진주어 자리에서 투부정사 고르는 문제가 납니다. It is my pleasure. 기쁘다. 뭐가? 그래서 요거 It is my pleasure. It is 명사가 나왔는데요. 또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 is 보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데 to 이하가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투부정사인 줄을 알고 그래서 진주어로 투부정사인 줄을 알고 그래서 동사 원형 A번이 정답이 됩니다. It is my pleasure to inform. inform 목적어 대절 써요. 당신에게 대절리아를 알리게 되어서 알리는 것이 저의 기쁩니다. 알리게 되어서 기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준동사 명사 자리에 뭐를 써야 될까 공부를 해봤습니다. 명사 자리에 주어 자리, 주격 보어 자리, 목적어 자리, 목적 보어 자리, 전치사, 다음 자리 이렇게 다섯 자리가 있는데 전부 투부정사가 ing 모두 올 수 있죠? 모두 올 수 있지만 주어하고 주격 보어 자리는 아무거나 올 수 있다 그랬고요. 목적어 자리하고 목적 보어 자리에는
동사가 결정한 대고 했고 목적으로 취하는 목적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나는 어떤 걸 원해 라고 결정한다고 했고 그거 동사 암기해야 되고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쓴다고 했는데 투가 전치사 투인지 투부정사 투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전치사 투들은 조금 암기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수거고 몇 개 봤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